사무엘 40장은 다윗과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암몬 사람들은 아람 사람까지 끌어들였지만은 결국은 다윗의 군대에게 패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전쟁이 유발된 동기를 볼 것 같으면은 굉장히 우리가 흥미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결국은 암몬 자손의 그 왕이 죽고 그 아들이 그 왕을 대신하는데 다윗이 조문을 보냈죠.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의 조문 보내는 그 귀한 마음을 그대로 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처신을 하는데 그것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불쾌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그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을 그냥 수염도 깎게 하고 옷도 찢고 볼기까지 자르고 막 이런 행패를 부렸죠. 그랬을 때에 그것이 계기가 돼서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무리를 보냈다 그랬어요. 근데 우리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? 그 당시 암몬 자손의 그 왕, 암몬 나라의 왕은 그 나하스라는 사람이었는데 나하스는 우리가 사무엘 상 11장에 그 암몬 자손의 스토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실은 그 암몬 자손은 그 당시에 길르앗 지방을 침공하면서 길르앗 사람들에게 항복하라 그러죠. 그 싸움을 걸러왔죠. 그때 길르앗 사람들이 야 우리 잘 지내자 너희들 말 잘 듣게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? 그래? 그러려면 너희 눈 오른쪽을 다 빼. 남자들 눈을 그 오른쪽을 빼라는 데는 그 우리가 보통 이렇게 총 같은 거 쏠 때도 왼쪽을 감고 이 오른쪽을 겨냥하고 그러죠. 화살 같은 것도 이제 그럴 거 그런 것 같아요. 오른쪽 빼라면은 앞으로 그냥 전쟁은 전혀 할 수가 없고 우리의 종이 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불쾌하기도 했고 수치스럽고 또 야베길라 사람들은 화도 날 것이고 그리고 또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막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돼 그 주인공이 나하스였잖아요.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그 암몬 자손을 격파함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실권을 갖게 되는 거죠. 실질적으로.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암몬 자손을 볼 것 같으면 이제 8장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리고 이제 다윗의 그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그랬어요. 예.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다 다윗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죠. 다윗이 이미 이 사람들을 장악을 했잖아요.
그리고 다윗의 조공을 바치는 사람들. 아, 그런데 다윗이 그 왕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 조문객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? 하대 정도가 아니다. 그냥 수치스럽게 만들어요.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한 행동에 대한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.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신약에도 비슷한 스토리가 있잖아요. 어떤 포도원 주인이 멀리서 그 종을 보냅니다. 근데 그때에 그 포도원을 지키고 그 경작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선대하는 게 아니라 종을 때리고 그 주인이 보낸 종에 대접을 하지 않잖아요. 나중에는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내죠. 아들도 선대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모욕을 주고 나가서는 이 아들 없으면은 우리가 모든 걸 가둘 수 있지 않느냐. 아들을 죽여버립니다.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손을 들은 것이죠. 다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를 영접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로부터 지음을 받은 인간이 주인도 모르고 조물주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할 때 결국은 암몬 자손과 같은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요?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는 사람들. 우리 전에도 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.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이 될까?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혹시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.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 압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암몬 자손에 대한 그 다윗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죠.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.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기가 쉽잖아요. 우리 일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까불잖아요. 그리고 곁길도 나가고. 근데 이 사람들이 성숙하고 자녀도 낳고 애들 키우다 보면,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사셨구나. 깨닫게 되는 거죠. 우리는 너무 amazing grace. 주 은혜 놀라워.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볼 것 같으면 grace, 은혜는 은혜인데 amazing grace. 너무나 크고 너무나 방대해서 너무나 위대해서
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. 아, 나 예수 믿어요.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. 예. 나 은혜 받았어요. 예. 나 회개했어요. 예. 그러면 다 되는 것 같은. 정말 우리가 은혜 속에서 빠져 살 때에 그 은혜란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예.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추운 날은 그 추운 날씨가 우리에게 이제 점여들어오는 것 같이. 그러다가 추운 데 있다가 우리가 이제 더운 데 오면은 그 더운 공기가 처음에 금방 그 하지 않잖아요. 점점점 스며들잖아요. 그렇죠. 우리가 가랑비로 비유할까요? 가랑비 처음에는 가랑비 몇 개 말린데 뭐 그냥 그러나 그 계속 맞게 되면은 조금이지만 점점점점 스며들어 옷깃까지 안에까지 예.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알까요? 우리의 성숙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?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잠겨서 살면서 나의 말과 행동과 성품과 생각과 모든 인격이 점점 그 은혜 속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래서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.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다.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. 우리는 암문자손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.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 은혜와 함께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.